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엿새째 신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. 강원도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.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야외 관광시설을 재개방하고 다음 달 말까지 무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미래통합당이 강릉선거구의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천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릉선거구는 여야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다자대결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. 강원도가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1,6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.